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이 한 3시에 50분 정도, 한 4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피밸리 앞에 아파트 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강 1차에 있는 골목길을 통해서 쭉 스카이 가든 아파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 골목의 특성은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지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 새벽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던 곳이에요, 짜오치킨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애착이 가는 곳이고 나름대로 이제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이쪽에. 여기 쪽은 다 현지 식당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전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사용한 건물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Q자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초창기 때 이쪽에서 짜오치킨을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동생한테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조금 더 큰데 흥봉하이 옆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이쪽은 길거리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은 일단 이제 저녁 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곳이에요. 현지 분들이 이쪽에 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곳입니다. 저기 바라보시는 수담 반찬 가게도 아주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굉장히 착하시고 또 맛도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찬 가게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 옆에가 이제 흥봉하이 2차 아파트예요. 이렇게 들어간 입구를 바라 보여드리는 거고. 저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태국 식당 바로 옆에 이제 꽁카페. 또 들어오신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밑에서 이사를 해서 이쪽에 이제 와서 운영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주인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임대료를 갑자기 인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버텨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금액이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나와서 이제 지금 다른 쪽에다가 이제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쪽 집주인이 아주 개떡 같아요. 성격도 지랄이고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미국 시민권자인 베트남 사람인데, 여자가 좀 나이가 좀 어려요. 근데 이제 아버지 백을 믿고 상가를 많이 사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성격이 악 중의 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건물 쓰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제가 저 건물을 이제 법적인 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옆에 보시는 데는 시티마트라고 해서 이제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슈퍼입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데는 이제 백령식당인데, 백령식당도 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현지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인데, 사장도 굉장히 마인드가 좋아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중국관도 같이 운영해요.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큰 길가를 통해서 이게 골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길 건너실 때는 차 조심, 오토바이 조심하시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중국관을 이제 100년이 같이 운영을 합니다. 원래 이 사장이 이제 중식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고깃집을 오픈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세가 고깃집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서도 한국 분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김안과 다솜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다솜병원은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원장님도 잘해 주시고. 근데 이제 안과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안과를 같이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밥집하고 이제 횟집도 이제 있고, 여기도 횟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식, 치킨, 고기, 횟집. 그러니까 지금 차량은 이제 한국학교 차량이에요. 한국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 양식상여의 횟집도 회를 아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매운탕도 굉장히 맛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 가니쉬는 인도 식당이에요. 그래서 전국 체인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인도 식당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맛이 좀 약간 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사지 가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게 많이 흔들려요. 저쪽에 이제 바라보시는 데는 이제 엽기 떡볶이. 제가 전에는 이게 상호명을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쪽 길거리는 워낙 이제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알고 지내지 않아도 제가 즐겨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즐겨간다는 거는 맛이 맞으니까 즐겨가는 거죠. 맛이 안 맞으면은 즐겨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맛하고 금액하고 요거 두 가지가 저한테 맞기 때문에 즐겨 이제 찾는 곳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나 헬스 스킨케어라고 해서 베테랑 분이 운영하시지만 이제 여기 이제 한국 분이 통역을 해주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진료라든가 감기라든가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를 많이 찾고 계시고 있는 중이고요. 벌써 이제 땀이 줄줄줄 흘러요. 예, 지금 습도가 많아서 이게 바람은 좀 불어주지만은 좀 더운 시간입니다. 어두충충한데도 습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걸어다니게 되면은 땀이 계속 송골송골 맺히죠.
저기 앞에 바라보시는 이제 서울달리도 이제 밥버거 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뭐 밥버거하고 여러 가지 분식을 팔고 있어요. 근데 사장 마인드도 좋고, 또 이게 체인점이 2군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분입니다. 음식도 아주 맛있고요. 특히 저기서 이제 순대하고 김밥, 아무래도 제 입에 제일 잘 맞고, 뭐 밥버거는 애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또 이제 스카이가든 1차를 바라보시는데, 다 밑에 이제 상가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이제 현지 베트남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이 많습니다.